청춘야구단의 프로필단 퓨처스팀 네 번째 팀의 맞대결 NC다이노스입니다. 오늘도 이겨야 돼. 알았지? 예. 주자 뜁니다. 1루수 공을 놓쳤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흘러나가면서 1루 주자가 어느새 3루를 돌았습니다. 돌았어요. 홈으로 돌아옵니다. 1루 걸렸어요. 어이없는 지금 송구시책이 나왔어요. 너도 우리 동네 야구냐? 야구 이렇게 기운 더럽게 할 거야? 남아있으니까 정신 차리지, 알았지? 예! 야, 야, 힘내고! 힘내! 다들 도살장이 끌려왔어 지금? 다들 다 다운돼 있어. 어? 야수 온다! 야수 온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자, 투수가 박승수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고향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는 첫 타자를 실책으로 내보내면서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세 타자를 상대했는데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결국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승수 선수로서도 오늘 경기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6회 말 NC의 선두 타자는 이인혁 선수입니다. 이인혁 선수도 좀 특이한 거는 방출을 당하고 또 군 입대 후에 똑같이 테스트를 받고 들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청춘야구단 선수들이 오디션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들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됐다. 중견수 키를 넘어 떨어집니다. 쓰리바! 인형 1호! 밟고 멈추지 않습니다. 3루까지. 오늘 홈런을 제외하고 단타, 2루타, 3루타. 아, 확실히 NC 이게 퓨처 선수들이 타자들이 확실히 좋긴 좋네요. 네, 갖고 있는 능력 시도도 좋고. 자, 밀었고요. 2루수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를 선택하면서 3루 주자 이인혁 선수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NC가 또 한 점을 더했습니다. 점수 7대 0이 됐습니다. 최보상이 들어 올렸습니다. 준견수가 잡았습니다. 타임! 수고했어, 선수. 아, 박승수 선수는 다음 경기가 이제 랜더스와의 경기잖아요. 네. 지금 강판이 됐기 때문에 과연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이스. 고생했다, 선수. 고생했어. 지금 교체돼서 내려왔는데 오늘 경기 좀 어떻게... 전 경기보다는 확실히 조금 제구 같은 게 좋아져서 만족은 하는데 그래도 1이닝을 못 채우고 1점을 줬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창률로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이창률 선수가 이제 고향전에 선발로 올라왔었죠. 네. 네. 그날 경기 뭐 박살이 났습니다. 네, 3실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창률 선수에게도 오늘 등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냥 어떻게든 점수 안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이게 뭐나? 창률이 막아. 야, 어디 아프니? 아니, 아프진 않은데. 자, 높게 떠올랐습니다. 2루수가 이동을 하면서 잡았습니다. 자, 이창률이 올라와서 아웃카운트 하나를 채우면서 6회 말을 정리합니다. 창률! 야, 왜 공을... 한 30% 힘으로만 던지는 것 같은데?
근데 신경 쓰다 보니까 전혀 안 해.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만 던져. 쌩이 좀 던져봐. 니꺼 끝까지 초고 던지는데 그냥 슥 포기하지 말고 120도 안 나오겠다. 어? 일단 뭐 청률이도 저번 경기가 좀 많이 안타까워서 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다시 오늘 또 다시 봤는데 그냥 단지 느리게 던져서 맞춰 잡는 거?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자, 이제 7회 초입니다. NC는 노시훈으로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노시훈 선수는 저 19년 2차 10라운드 맨 마지막에 선발된 선수인데요. 친구는 저 2016년 7월에 뇌종양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던 선수입니다. 네. 1년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프로야구의 선수 꿈을 가지고 지난해 1군 데뷔도 했었는데 이제 팔꿈치 수술하면서 이제 다시 좀 재기를 하고 구위가 상당히 좋은 투수로 알려졌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지금 앞서 이인혁 선수도 그렇고 노시훈 선수도 그렇고 청춘야구단 선수들과 좀 입장이 비슷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예. 투아웃입니다. 타석에 김영우. 밀어 때렸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오늘 경기 첫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영우 선수입니다. 이청현 8번 타자입니다. 제가 당겼습니다! 제가 당겼습니다! 내안을 빠져나가는 안타! 연속 안타의 청춘야구단! 아, 이게 점수가 좀 한 점만 나오면 청춘야구단도 뭔가 좀 또 반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넣어보자, 이거, 넣어보자, 이거! 해보자, 해보자! 가자, 내렸습니다. 오케이. 내렸습니다. 3루수 잡지 못했습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차홍민의 덕시타 7회 초 청춘야구단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7대1입니다. 투아웃의 주자 2루와 1루 찬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타자 최수빈. 출루를 할 수 있다면 다음 타석에도 황영모 김현준이거든요.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 옆에 떨어지는 안타! 1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최수빈의 1타점 2루타 점수 7대2입니다. 자, 오늘 경기 3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황영목 선수. 여기서 안타 하나 나오면 간격을 석 점차까지도 좁힐 수 있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1루 잡지 못했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까지 불러드립니다. 점수 7대4 이제 석점차. 7-4 김영 감독이 선수들 모아놓고 한마디 했더니 그 이후에 집중력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7회 말입니다. 조금은 간격이 많이 벌어졌던 이 경기가 단숨에 좀 타이트해졌습니다. 오승택 선수의 타구 높게 떠올랐습니다.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밀어냅니다. 다시 왼쪽이에요.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타임! 피처 교체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결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합을 이기려면 점수를 안 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좋았는데 내용이 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수들의 생각이라는 게 뭐 점수를 안 주고 뭐 잘 맞고 이게 다가 아니라 뭔가를 자기가 마운드에서 자신 있게 던지고 뭔가를 하나를 던지더라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던져야지 프로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내렸습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 공을 더듬는 사이에 김준상이 3루를 지나서 홈으로 점수 8-4가 되었습니다. 에라. 근데 보이지 않는 실책까지 하면 오늘은 한 6개에서 지금 7개입니다. 청춘야구단이요. 이제 8회 초 청춘야구단의 공격입니다. 5번 타자 이시맥 선수가 선두 타자입니다. 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잘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경기가. 힘없이 물러나서. 아, 이 부모님 앞에서 안타를 좀 하나 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맥이 가자 이번에! 칠 것 같은데요? 6월 16일 녹화에 제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동반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드래프트 장사 안 가겠습니다. 왼쪽에 떨어지는 타! 이시맥에는 통과 1호! 두 개가! 1호까지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이시맥의 1호차!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시맥 선수가 안타를 때려내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강화도까지 가는 걸로. 네. 이렇게 치고 나서 부모님한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저도 이렇게 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감정이 있으면 그래서 좀 울컥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맥이 고향에서 이렇게 야구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우리 고향에서 우리 마산구장에서 이렇게 아들 이렇게 야구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도경이 자리에 영원히 다들 간다고. 예. 준비해. 도경이 자리에. 대타요. 대타. 대타가 들어섭니다. 이명원 선수입니다. 결과 내고 와봐. 결과 어떤 결과인지 되게 궁금하다. 3루수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주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2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석에 김영우. 김영우 선수가 사실은 7회 투아웃 상황에서 안타를 때려내면서 4득점의 어떤 발판을 마련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때렸습니다. 투수캐 넘겼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어. 엘로! 엘로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 2루 주자 이시맥 선수만 3루로 이동을 했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3루. 타석에는 이청현 8번 타자. 해봐, 이거 들여봐, 정현이! 들어 올렸습니다. 중견수가 뒤로 뜹니다. 중견수와 오익수,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3아웃입니다. 선두타자 이시맥에 2루타가 있었지만 득점과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청춘야구단은 이제 금유성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경기 마지막을 책임지는 금유성 선수고요. 금유성 선수가 지금 5경기에서 1100점 포함, 7과 3분의 2인이 무실점입니다. 3진이 11개예요. 본래 하나밖에 없고요. NC는 공교롭게도 8회 말 선두 타자가 이인혁 선수입니다. 오늘 전타석 출루에 사이클링 히트까지 이제 홈런 하나가 빠져있는 이인혁 선수입니다. 금유성과 이인혁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들어왔습니다! 3진 아웃!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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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당겼습니다. 3루수 몸으로 막았습니다. 1루 던지면서 투아웃입니다. 내렸습니다. 투수! 내렸습니다. 투수! 금유성이 잡았어. 1루에 던집니다. 3아웃입니다. 공 7개만 던지면서 금유성이 3자 범퇴로 8회를 정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야! 금유성 선수 같은 경우는 청춘야구단에서는 가장 믿음직한 카드고요. 예전에 프로에서 선발도 하고 이제 불펜 투수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마무리 투수로 1이닝씩만 아니면 2이닝씩 이렇게 자기 공을 던질 수 있게 배려를 하고 믿고 그래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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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굿 굿 굿. 자, 청춘 야구단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시 또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네. 빨리 홍민이, 홍민이부터 가보자. 해보자 해보자 멘치 마지막이야. NC는 임지민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14경기 4세이브, 방어율이 0.69라는 좋은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고 구속이 147km 나오는데 미래의 마무리 투수 한번 키워볼 만한 친구로 보입니다. 홍민이가 이번에다 홍민이가! 공 어디 갔어? 차홍민이 때렸습니다. 차홍민이 때렸습니다. 3루 땅볼. 원아웃입니다. 최수빈 1번 타자. 자, 들어 올렸습니다. 자, 들어 올렸습니다. 오익수가 접어내면서 투아웃입니다. 지금도 놀리라고 좀. 수빈이 같은 경우에는 수비도 괜찮고 여러 가지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괜찮은데 타격 쪽에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다시 프로 가서 도전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황영목 선수입니다. 황영목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4안타를 때려냈는데 오늘 현재까지 3안타입니다. 아, 이 대결 굉장히 눈에 가네요. 초고타기요. 파울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자, 가자, 영국이, 영국이! 때렸습니다. 오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오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5타로 4안타를 쳤지만 빗맞고 운 좋은 안타들이 사실 있었는데 마지막 타석에 잘 맞아서 그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아, 타격감이 좋죠. 네. 그리고 기술도 좋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홈도 이쁘고 지금 독립리그 수준의 투수가 아니고 지금 1군급의 구속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이렇게 정타를 많이 맞추는 그렇죠. 거 보면 확실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가봐, 이어가봐! 승준이 온다, 승준이 온다. 자, 공 앞으로 튀었어요. 자, 공 앞으로 튀었어요. 3루로 갑니다. 아, 3루에서 공이 흘렀어요. 황영목이 그대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황영목이 나가서 스스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점수 8대 5입니다. 아, 좋아. 야, 영목이. 잘했어. 영목이, 미용실만 좀 알아봐, 알았어? 미용실만 바꾸면 되겠다. 친구인데 만들려고 하니까. 김현준 해봐, 김현준 해봐! 황영목 선수 전화번호가 어디 있더라? 김현준 해봐, 김현준 해봐! 강한 땅볼 쳐, 강한 땅볼! 있어, 있어, 있어!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3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청춘야구단과 NC 다이노스 퓨처스 팀과의 맞대결 8대5로 NC 다이노스 퓨처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